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생방송 실시간과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취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지금 논란이 막 되고 있는 서구 그 동물 화장장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봄처럼 싱그러운 이 출란 명장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분 대구에 계시는 분인가 봐요. 이대건 명장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구에 이렇게 출란 명장이 계시다면 문경에는 네. 또 이 사기장 명장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김선식 씨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죠.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먼저 집중 취재 주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동물 화장장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이 논란인데요. 그와 관련된 그 주제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보고 나서 직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포를 이제 1400으로 정도수로 보일게요. 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그렇죠.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네. 동물 화장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등의 불씨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송민서 리포터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인구 천만 시대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요. 우리 지역 서구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아마 뭐 이 주제와 관련돼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계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구청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구청 앞에서 대구의 첫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게 지금 3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3년간 풀리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서구에 위치한 가르뱅이 마을. 조용하던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색공단 냄새! 이제는 개 화장터까지 들어와서! 개 들어오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결사! 반대한다! 지난해 10월, 대구 최초로 서구 가르뱅이 마을에 들어서는 동물 화장장 허가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요. 5개월이 지난 지금 마을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청 앞에 가서 우리 데모 많이 했잖아요. 데모 많이 했어요. 나도 많이 했어요. 결사 반대했어. 그거 다 뭐 고기 안 나와서 사람한테 해롭지요 뭐. 개나 뭐나 병들은 짐승을 태우면은 그 공기가 그 사람인들도 다 접종을 할까 이래요. 화장터를 가면은 안 좋잖아. 저 경산 저 가보세요. 사람 화장터 집 있는 거 없어요. 가정집이 이딴 데 쭉 이딴 데 그거 화장한다. 뭐 산이나 어디 골짜기나 뚝 동네가 떨어졌으면은 그 좀 별 문제지만 바로 동네라 요 넘어 산 넘어 동네라. 근데 그 넘어가면 또 학교 있어. 절 있어 위에. 근데 그 어디요 동네에 위에 그런 걸 해요 그래. 여전히 갈등으로 남아있는 동물 화장장 문제. 이곳이 바로 그 동물 화장장 부지인데요. 3년 전 부지 매입자가 구청에 동물 화장장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1924제곱미터. 1924제곱미터. 예. 지금 아시다시피 무학사에 바로 인접해가 있고 요 넘으면 그 매립장이 있어요. 매립장. 대구시 매립장이고 또 남편으로 넘어가면 개성고등학교. 또 한번 직선거리가 200m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대구 기쁨교에 제가 그 대안학교로 링컨 하우스. 주민들은 현재 동물 화장장 부지가 개성고등학교와 200m 이내에 가까운 위치에 있을 뿐더러 동네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교회와도 인접해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인데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바로 절 밑에 들어오니까. 그, 요, 불과 뭐, 몇 미터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들어오니까 무조건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했죠.
그 매연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또 냄새라든가 안 그래도 인근에 여기 그 소위 말해 똥통부터 시작해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부터 다 있는데 안 그래도 매일 냄새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혐오 시설 때문에 제일 문제 됐죠. 지금 우리 가로배기 동네는 악취가 나는 시설이 너무 많아요. 저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또 저 배수 처리장 그런 악취 속에 우리 주민들이 또 막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다가 또 이런 시설이 온다 하니까 과연 이 시설도 또 악취로 우리를 또 힘들게 하지 않겠나.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 마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을 수 없는 게 여기에 그 분뇨 처리장 할 적에도 무조건 냄새 안 난다. 정설하고 새로 또 만들고 그만큼 보완했는데 냄새 나거든요.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장도 악취 없이 잘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해놓고 보니까는 또 악취가 나고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그런 거에 이제 한번 우리가 대인 마음이라 갖고 이 시설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또 그게 악순환이 안 되겠나. 가르뱅이 마을이 위치한 서구 상리동. 기피시설의 집합지라 불릴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다 회수 처리장까지 밀집해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취재한 결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도 악취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냄새 맡지는 못해요. 이 코를 갈아야 된게 돼요. 이러니까 안 된다 할게. 그래 나쁜 거면 다 들어오니 좋은 건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와 찬성을 하겠노. 조리장 그것도 그래요. 동네 냄새가 흘리는 나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이래 들어오면은 이 동네 우째 사놓게 냄새 코를 못 갖는다 한다. 나쁜 거는 이 동네 다 들어와요. 나쁜 거는. 진짜 막 속이 얼룩한다. 그래 이 동네 사람 우야 이래 참고 있노 이칸다. 힘이 부족한 게 참는 게인지.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컸기에 이제는 기피시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 그 이제 여기 처음 사업인 것 같으면 악취가 없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걸 믿고 그대로 했겠지요. 그렇게 공원화하고 위에 깨끗하게 자리준다고 해서 그 설명회 할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동민들이 너무 선량하고 순진해서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덜한데 여름에 비가 오고 습도가 낮은 날은 밥도 못 먹어요. 캣캣거리고 머리 아파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했는 말하고 다르니까. 예, 다르니까 이것도 깨끗하고 괜찮다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전부 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개 안 잡아봤나? 개 끄시러봐라. 냄새가 얼마나 노랑내가 나는데 하루에 한 마리만 하겠나? 못 믿는다. 서구에 동물 화장장을 짓겠다는 건축주와 마을 주민들 간의 대립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3개월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서구 동물 화장장 논란은 끝이 보이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21일 서구 동물 화장장 건물을 허가하는 마지막 심의 단계에서 환경과 교통 영향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면서 동물 화장장 문제는 다시 원점이 된 상황. 2017년부터 이어져온 이 문제는 뜻밖의 다른 곳에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학교 주변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긴 건데요. 이에 서구 동물 화장장이 이 조항에 위반되면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이번 달 25일까지 구청을 통해 건물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그 도시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그 개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한 이후에 건축주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 동물 화장장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주 측은 다음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물 허가 재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추모와 혐오의 사이에 선 서구 동물화장장. 이를 둘러싼 주민과 건축주의 갈등은 비단 대구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VCR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정말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합법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멈춘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해결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해결이 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3월 25일에 첫 시행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학교 주변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성고등학교의 200m 이내에 인접해 있는 서구 화장장의 경우에는요. 건축주가 3월 25일 이전까지 구청의 건축 신청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세워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 보겠고 일단은 그 반려동물 사체 있잖아요. 그거 화장 안 하면 어떤 네. 식으로 현재는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 좀 예. 네, 사체를 화장하지 않으면요. 예.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폐기물이요? 네,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예.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가족같이 키웠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떠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반려동물 사체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네.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반려동물 사체를 함부로 매립할 때에는 불법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고 불법으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적발이 될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강아지를 키워본 입장에서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이걸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차마 그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확실히 뭔가 방법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법이 이렇다 보니까요. 동물 화장시설을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동물 화장시설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옆에 모니터 한번 보시면 전국 반려동물 화장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가 13개로 지금 가장 많고요. 그 뒤에 경남과 충남이 뒤를 잇고 있고 충북과 경북이 두 곳이고 세종, 부산, 강원, 전북이 한 곳입니다. 자, 지금 지도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한 개도 없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 화면에 나오듯이 대구는 제로, 전혀 지금 화장장이 없는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반려동물 화장장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동물 화장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우리 대구 지역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충북 옥천군과 경남 김해,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최근에는 경북 청도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 장묘 시설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와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 사례와는 반대되는 사례입니다. 동물 화장장 건립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를 찬성으로 이끌어낸 지역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북 청도에 위치한 한 동물 화장장. 마침 이날은 고양이 사뿐이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이곳의 분위기는 사람 화장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 업을 하겠다 하는 뭐 현지 조사하고 한 과정은 약 한 6년 내지 7년. 대부분이 그 대구, 경산 지역이 주가 되고 영천하고 포항, 경주, 그다음 창원, 부산 쪽에서도 찾아오시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문 장례 지도사의 주도 아래 입관을 마친 반려동물의 사체는 화장 절차를 거쳐 납골당 또는 수목장에 안치되는데요. 지금의 동물 화장장이 운영되기까지 이곳 역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 주민들이 한 260여 명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에게는 뭐 쓰레기장 같이 형편없는 그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말끔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소송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법에 그 저촉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 성소를 해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 또 예를 시키고 해서 뭐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실내외 인테리어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편안한 애견 카페 분위기를 연출해 기존의 무겁고 칙칙한 분위기에 변화를 준 겁니다. 이곳에서 무엇보다 신경 쓰고 있는 건 바로 매연과 악취 문제입니다. 바깥으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여기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 지금 산소가 16%, 그다음에 일산화탄소가 0 ppm. 아예 일산화탄소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매연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사체를 800도 이상 고온 연소시키는데요. 이후 150도 이하의 냉각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여과포를 통해 매연과 악취가 없는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계가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자식처럼 지내왔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정도 많이 받았는데 크게 많이 아프도 않았어요. 하루 밥 안 먹고 또 한 저녁에 내가 안고 있다가 보니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영천에서 이곳 청도까지 찾아왔다는 노부부.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해 장례를 치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법적 갈등으로 동물 화장장 확대는 제자리 걸음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지방에 있으니까 뭐 좋아요. 왜 그러나 하면은 이 뒤 사후 처리 문제가 사실은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 이래가 여기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참 마무리 이후는 자기가 보호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마판 좋지. 그 이름 명칭이 반려동물이지 일단 대품이 오면은 가족이에요.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동물 화장장. 반려인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동물 화장장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다르게 풀어나가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간 곳. 임실군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 동물 화장장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가 작년 7월 30일 날 농림부에서 공공동물 장묘시설이 유치가 되었고요. 그동안은 사실 이제 예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작년 말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받은 다음에 금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사업을 이제 기본 설계를 내야 되거든요. 설계를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 단계에 있고. 이곳은 내년 6월에 완공될 공공동물화장장의 부지인데요. 하지만 이 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 확정이 됐을 때 공표를 했죠. 공표를 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이 다 나타나길래 또 지역에 뭐야 그 면장님이야 권수님이야 모든 분이 총동원돼서 많이 설득을 시켰어요. 동물 화장장에 대한 오수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전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이장회의라든지 사회단체 분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특히 오수 지역이 지금과 같이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인접하게 있는 그 마을에서는 그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경기도 광주하고 용인에 있는 지역을 직접 가봤습니다. 시설이 아주 완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진 같은 것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게 사실상 우리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반대 분들도 크게 그런 거 보고 안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주민 설명을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는 이런 임실군 전체적으로 이런 큰 마스터 플랜을 좀 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실 오수마을은 반려동물과도 인연이 깊은 고장인데요. 불길에 갇힌 주인을 구하기 위해 온몸에 물을 적셔 주인을 살리고 스스로 죽어갔던 오수, 의견, 설화. 바로 이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5월이면 오수면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처럼 오수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삶의 일부분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기를 더 공원을 하려고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만들어갈 곳입니다. 여기를. 그리고 실제 지금 여기는 그 반려동물 그 공공동물 장례시설. 그걸 통해서 오수 의견 관광지 연계해서 반려동물 산업 거점적으로 만들겠다. 동물 화장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거점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오수군. 임실군 오수면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테마시설 뭐 그런 파크 그런 뭐야 그 시설 들어온다고 산업단지 같이 유치를 한다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받고.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고. 근데 세계적인 행사를 할 수 있고 저기 세계적인 그 반려동물 성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의견의 고장 오수. 동물 화장장은 모두가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깬 전국 유일의 반려동물 성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공공장려시설을 갖는 의미는 그런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부분, 불법 매립을 인해서 오는 그 혐오감들을 오히려 깨끗한 어떤 국토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좀 큰 부담이 없이 반려인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곳에 이런 어떤 테마파크를 이런 식으로 유치했다면은 이 사업주는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걸 좀 큰 그림으로 봐서 예. 이거를 그냥 혐오 시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이곳이 그 의견 설화가 있는 곳이네요. 개가 사람을 그렇죠, 구한 그렇죠. 또 그것까지 의미를 잘 살려서 정말 좋은 예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임실군의 경우에는요, 전국 최초로 공공 동물 화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서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2016년에 동물 장묘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업체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청도도 동물 화장장 역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이곳도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주 시끄러운 곳이었는데 그래서 건물을 세우기 전 5년 전부터 그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수도 없이 설득을 해서 지금은 결국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도군이나 임실군처럼 좋은 예로 잘 보셔서 그쵸. 또 앞으로 화장장이 잘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이 조금 열린 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업주의 이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천만 반려동물 그 네.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의 또 편의시설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이거에 대한 좀 그런 해결이 좀 네.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송민서 리포터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비라도 뿌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오늘 하늘이 조금 것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시각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6시 39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간 또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김혁 리포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 나가 있는지 불러보도록 하죠. 네. 김혁 씨 어디 계신가요? 네, 전해 주시죠.
생생하고 뜨거운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달서구 감산동에 위치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면허증을 따는 곳이죠. 전문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많은 차들도 있고 지금 밤에도 지금 연습하는 수강생들이 많은데요. 아, 봄이라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또 면허증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바로 사회 초년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지나간 또 성년이 된 학생들은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게 아마 운전 면허증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자동차 학원에 나와봤는데요. 밤늦은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학원에서 지금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요즘 그런 수강생들이 많은지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계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곳 학원의 네. 부원장입니다. 아, 부원장 성함이? 예. 김태락입니다. 아, 김태락 선생님이시군요. 네. 아, 네. 밤에도 운영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학원은 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시까지 운영하게 되면은 낮에는 또 수업 마치는 학생들. 예. 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또 일과 시간 마치고. 네. 아, 충분히 와서 연습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네. 본장님은 운전하신 지 얼만큼 되셨어요? 저거 계산해보니까 지금 27년째 됐습니다. 27년이면은 운전 네. 정말 잘하시겠네요. 네, 저 나름대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지만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운전은 자만해서는 네. 절대 안 돼요. 그런 거군요. 네, 아, 그런데 네. 요즘 이렇게 봄이 되고 3월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회 초년생들 혹은 대학교 1학년들 네. 운전면허증 따로 많이 오는가 요즘에?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연중에는 이 시기에 특히 많이 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근데 운전면허증이 시험을 야간에 하게 되면은 네. 좀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네. 운전자를 우수한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네. 감당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근데 운전을 네.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운전할 때 가장 좋은 뭐 어떤 뭐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 이런 것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가짐은 운전하면서 네. 본인이 습득해야 되지만은 네. 일단 학원에 등록하셔서 네. 전문가의 아. 네, 조언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네. 무엇보다 전문가의 네. 조언으로 하고 또 수업을 네. 듣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네. 그 안전운전? 안전운전? 네. 교통법규를 아~ 네, 그 우선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곧 교통법규 우리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입니다. 그렇죠? 네. 아, 수강생들이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들도 보고 합격하는 사람도 보잖아요. 예, 예. 그럴 때마다 부원장님으로서 기분은 어떠세요? 아, 거의 뭐 80%는 합격은 하는데 야, 그중에 근데... 한 20%가 네. 합격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 너무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 긴장하지 네, 말아야 돼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네. 합격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면허증 네.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 성년을 네. 맞이한 이 초년생들, 수강생들을 위해서 네. 합격 꼭 합격하라고 화이팅을 하죠. 하나, 네. 둘, 셋, 화이팅!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한번 둘러봐야 되겠죠? 예. 아, 그렇군요. 지금도요, 지금 운전 연습하고 있는 저기 보이십니까? 지금 운전한다고 정신없는 분도 계시고, 저분들이 우리 방송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오직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 이렇게 대기되어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있군요. 도로 주행을 하기도 되겠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도로 주행인가 또 나왔어요. 일단 또 수강생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기 지금 수강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방금 뭐 연습을 마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오시겠습니다,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수강생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강나경이에요. 아 강나경요. 이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원래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21살이요. 21살이요? 21살이면은 와, 이제 면허증을 이제 딱 또 마음먹었겠네요. 네. 아, 운전 잘하세요? 아니요. 잘 못해요. 근데 혼자 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운전면허증 따려고 이렇게 주행 연습하고 기능 익히려고 하면 좀 무섭지 않아요? 아, 그래서 친구랑 같이 친구 어디 있어요? 친구. 아, 여기 뒤에 우리 그 구경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아, 여기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친구분이세요? 네. 아, 친구 맞네요. 까맣게 같이 있고. 아, 두 분 중에 누가 그 운전 연습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요. 왜 이유가 있어요? 기능을 한 번에 땄어요. 오, 한 번에 땄어요. 본인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한 번에 땄는 비결이 있다면? 그냥 쉬웠어요. 아 쉬웠어요? 운전 어렵잖아요 사실.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잘만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네네. 아 알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놀러 가고 싶어요. 누구랑 가고 싶어요? 친구들. 친구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바다. 바다. 야 그럼 운전은 누가 할 겁니까? 그래도 기능을 먼저 딴 친구가 그래도 졸업 운전하면 안 되고 하니까 교대교대로 운전해야겠죠. 네네. 아 그렇군요. 자 운전면허 줬다면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소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아 돈 많이 벌고 싶다. 20대 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차를 구입하고 싶어요. 차를 구입하고 싶으세요? 네. 어떤 예쁜 차? 멋있는 차?
외제차. 그러면 또, 그러면 두 분이 돈 진짜 많이 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는데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천 이용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나봐야 돼요. 이분한테 꼭 여쭤봐야 됩니다. 아, 선생님. 예. 두 분 잘하나요? 처음 치고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한번 떨어졌대요. 이제 다 이제 실수로 떨어지신 것 같은데. 아, 보니까. 실수로. 예. 이 실수의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차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네네. 저 아까 직각에서 떨어지셨다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처음 하시면 좀 어려워요. 저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주차하면은 아, 좀 힘들잖아요. 아, 운전이 한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맞죠? 예. 근데요, 제가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부부. 예. 혹은 친구, 예. 혹은 또 뭐 형제 지간에 운전을 가르쳐주면은, 예. 아, 꼭 싸우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화 안 나십니까? 운전 잘 못하면은? 저도 뭐 동생이나 뭐 친구 가르친다 하면은, 네네. 뭐 화를 내고, 또 하겠죠. 다 똑같군요. 예, 다 배우러 오신 분들이고, 네. 예, 잘 모르면은, 네. 다시 막 한 번 더 반복해가지고, 네. 또 짚어주면 되니까. 친절하게? 예. 아, 화나더라도, 배우러 오셨잖아요. 아, 예, 다, 배우러 오셨으니까. 예. 배우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떨어지는 원인 중에, 기능 중에 예.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어떤 데인가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각이 제일 어려워요. 직각 주차. 아, 주차. 예. 아, 주차는요,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떨어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예. 이왕 카메라 앞에 딱 쓰셨으니까 예. 주차 잘하는 방법, 선생님, 시작! 일단은 사이드 미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주위를 예. 잘 잡혀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한번 해서 안 되면은 네. 다시 그대로 나와서 네. 반복 숙달하다 보면은 네. 이제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 예, 했다가 안 되면은 다시 하고 예,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운전 많이 하신 분들도 주차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네. 아. 처음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은 운전하신 지가 저도 한 7년 정도, 7년 정도 됐는데 이제 예.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면은 야 예. 운전할 때 마음가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어운전? 방어운전. 예. 방어운전이 곧 안전운전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마 운전면허증 갖고 싶은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꼭 필요하고요. 졸음운전 절대 안 된다는 거,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동에서 김혜기였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요즘 또 운전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뭐 그렇죠, 고등학교 맞아요. 등등 네. 많은 시기인데 예,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씀 뭐 운전 관련한 중요한 얘기는 다 해주셨습니다만 예, 교육은 전문가에게. 예, 맞습니다. 남자친구 뭐 부부지간 이런 거 안 되는 거. 안 좋죠. 가족도 안 좋습니다. 네. 예. 운전 잘 배우셔서 이제 뭐 꽃놀이도 많이들 가실 예. 것 같은데요. 오늘 회사 그 출근길에 보니까 이미 목련도 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흐드러지게? 네. 흐드러지게 벌써 폈어요. 하나는. 네. 그 매화도 펴 있고 이제 꽃이 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유독 이 한 꽃에 꽂혀 계신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어느덧 겨울이 가고 꽃피는 춘삼월이 돌아왔다. 봄바람 솔솔 부는 이맘때쯤 바빠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난초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냥 춘란에 미쳤다고 보면 돼요. 춘란 러버. 365일 난초와 사랑에 빠져 사는 남자가 있다. 사랑하는 난초를 위해서라면 이 14시간이 모자란 이 남자의 사연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떠나보자. 난치에 푹 빠진 남자를 찾아온 곳. 들어가 보니 여길 봐도 풀, 저길 봐도 풀. 푸른 풀들만 가득한데. 오호, 풀 속에 서 있는 한 남자 발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 웬 풀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지금 들고 있는 건 풀이 아니고 방금 말을 낳는 제 자식들입니다. 난초들의 아빠라 불러다오. 난초계 1인자 이대건 명장. 난초를 보는 눈에 애정이 뚝뚝, 만지는 손에도 다정함이 가득. 대체 이 난초의 정체는? 제가 31년간 연구해온 저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한국춘란입니다. 이 명장이 31년 인생을 바친 이것이 바로 한국 도종란, 춘란. 향이 적은 대신 꽃이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로 사랑받고 있다는데 꽃이 피는 3월 이맘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봄에 꽃이 핀다 라는 의미고요. 사전적으로는 보춘화라고 부르죠. 이 춘란은 백령도에서 강원도 고성 그리고 내륙으로는 대전 이남, 우리나라 전남 도서지방 등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있고 이 춘란은 한국을 가장 대변하는 난과 식물 중 가장 대중화에 성공한 꽃입니다.
출란의 대중화에 이명장이 빠질 순 없다. 그가 개발한 개체만 해도 67가지. 값싼 동양란과 우리 고유의 출란을 구별해내는 법을 고안해내 명장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명장의 하루 일과는 모두 출란 중심. 천여 개가 넘는 화분을 매일 회진하고 출란을 위한 최첨단 시설도 완벽 설계.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가림막은 물론 물에 민감한 난초를 위해 적당한 물 공급은 필수 중 필수. 또한 아픈 아이들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이대건 명장의 몫이다. 평소에 병에 걸렸거나 수술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안정적인 온도를 줘야 될 난초들만 선별해서 겨울에는 밖에는 야간에 5도인데 여기는 야간에 22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빨리 되도록 만들어주는 요양실입니다. 뿌리가 썩고 잎이 메말라 그의 손을 거친 난초는 셀 수도 없다. 딱 봐도 어디가 아픈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내는 출란 보호자 이대건 명장. 그의 출란 사랑의 시작 또한 뭔가 특별했다. 군을 가게 됐는데 원예병으로 이렇게 차출되어 갔습니다. 우리 공과장님께서 이 난초 죽이면 영장가니까 죽기 살기로 난초를 안 죽이고 잘 키우는 방법을 터득해 가지고 난초를 잘 길러라. 그렇게 해서 죽자 사자 난초 공부를 했죠. 신기하게도 그의 손만 거치면 살아나는 난초들 덕분에 식물 키우기에 자신감을 가진 이명장. 하지만 난초 공부는 쉽지 않았다. 이게 책이나 자료 등이 대부분 일본 출란, 중국 출란 내 기술지를 카피해서 온 수준들이라 우리 국내 실정과 잘 맞지 않고 국내 실정에 잘 맞는 방법을 찾으려니 책이나 교재나 또 점유하신 분들이 좀 부족해서 저는 한 분 한 분 각 요소마다 가장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 우리 고재철 지도 교수님 모시고 요즘 6종까지 그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대학은 물론 해외 원정까지 불사했던 이대건 명장은 드디어 2012년 대한민국 1호 농업 명장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 이대건 명장의 출란 사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법, 그와 함께 출란을 길러온 주변 사람들에게 명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 이명장을 제가 아는 지가 한 30년 됐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 그냥 출란에 미쳤다고 보면 돼요. 일찍부터 나이도 아주 그 젊은 시절부터 출란과 거의 뭐 같이 산다고 보면 돼요. 미쳐가지고 좋은 품종도 개발하고 접은 확대에도 많이 힘쓰고. 한국 난초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민족성, 출란의 어떤 그 이 가치를 세계화시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예, 진짜 난초를 위해서 태어났고 난초를 위해서 살고 또 우리 단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떠나는 이대건 명장.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전시회. 제 제자들이 조금 있는 그 난단체가 전시회를 한다길래 감상도 하고 또 지도도 좀 하고 그런 차원으로 들렀습니다. 봄을 맞아 크고 작은 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데 그곳에 이대건 명장이 빠질 수 없다. 정보 교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서 가끔 난 전시회를 찾는다는데 출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 한국 출란 화예품은 큰 틀에서 색상이 들어있는 계열과 줄무늬가 들어있는 계열 그렇게 나뉩니다. 색상은 제일 스탠다드가 노란색, 옐로우, 두 번째가 오렌지색, 세 번째가 레드, 붉은색, 네 번째가 퍼플, 보라색입니다. 색과 무늬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출란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된다. 기다리는 그 손의 마음처럼 설레이고 너무 아름답고 참 고고한 향, 모양새 참 이쁘고 좋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명장의 관심사는 오직 출란뿐. 지역 난인들과 함께 출란에 대한 심층 토론 중. 오늘 출란 작품들은 좀 어떤가요?
작품 수준은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라도 자주 유치가 되고 많이 개최가 돼서 시민들이 활력을 찾고 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움은 물론 자신의 것을 베푸는 것에도 앞장서는 이대건 명장.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출란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한다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을 치면 황달, 그 다음에 얼굴이 검어지는 강경변에 의해서 얼굴이 검게 바뀌는 갈색은 요즘 도시농업에서 주임이 겸 새로운 이익 창출원으로 출란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대건 명장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대구는 물론 먼 타도시에서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검은 색으로 섞게 만드는 처음에는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출란을 시작했는데 좀 더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난초를 통해서 그 그린 테라피의 성공적 그 달성 그리고 또 약간의 도시농업으로서의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더 없는 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란의 대중화를 위해 여전히 연구하고 출란의 가치를 알리는 이대건 명장.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 한국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 출란이라는 특이한 농업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농업의 종목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출란 하나만을 보고 살아온 30년 외길 인생. 대한민국 출란 1호 이대건 명장의 출란 사랑은 계속된다. 네. 저는 난을 그 치시는 분이라고 해서 약간 좀 어디 이렇게 깊은 곳에서 돌을 닦는 좀 그런 분을 연상을 했는데 사회활동도 참 활발하시고 교수님이시기도 예. 하고 또 많은 신품종을 개발하시기도 하고 예. 요즘 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진짜 네. 이분 보러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네. 그 비법 전수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30년 동안 출란 네. 그냥 한 길을 파오셨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8대째입니다. 8대. 시간으로 비교하자면은 뭐 버금가고도 남겠죠. 네. 사기장입니다. 문경에 계시는 김선식 씨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도자기 하나에 영혼을 불어넣는 장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산 김선식 장인. 팔대를 이어온 그의 손길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1300도시 뜨거운 가마 속 불타오르는 그의 작품 세계 함께 감상하러 가 보실까요? 소나무 우거진 이곳은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김선식 장인의 도요지. 마당 한켠 쌓인 소나무 장작과 곳곳에 자리한 작품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자기를 넘어 삶을 빚고 있는 미산 김선식 장인. 8대째 내려오는 관음료 작업장입니다. 도자기를 이제 만들어서 성형하고 또 그 장작 가마를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죠. 우리는 뭐 저희는 8대째 내려오면서 여기서 계속 장작 가마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마 굽는 장작 가마 시설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계절은 아니건만 그의 도요지 주위엔 항상 소나무가 가득합니다. 소나무 장작을 태우는 가마부터 물레, 도자기 위 섬세한 터치까지 8대째 이어오는 전통 그대로 도자기를 빚어오고 있다는데요. 요즘은 좋은 기계도 많을 텐데 굳이 발 물레를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요즘에 좀 더 보기 힘든 모습인데 전통적인 그 느낌을 가져가려면 아주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기 물레를 이용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스러운 물레 자국은 하지가 않아요. 전기 물레는. 그래서 저희는 대대로 모든 거의 전과정을 이 발물레로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전기물레보다는 저희는 이게 편해요. 전통적인 선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흙도 특별한 걸 쓰시나요? 아유, 그럼요. 이 저희 관음료에서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비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은 저희가 직접 그 경남 산천과 합천 그리고 문경에서 나는 흙을 적당히 배합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죠.
운 좋게도 오늘은 가마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뜨거운 열을 견뎌내고 수십, 수백 점의 작품이 쏟아지는 중 이름도 생소한 망댕이 가마라고요? 망댕이 가마라는 것은 항상 그 흙덩이를 가지고 만드는 가마를 망댕이라 그래요. 성인의 장단지 정도의 크기인 흙덩이를 한 6천 개 정도 만들어서 바짝 건조시킨 후에 벽돌을 놓고 그 위에다 돔 형태로 이렇게 그 망댕이를 제비집 짓는 원리로 망댕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필요 없고 또 열과 열을 먹을수록 그 수축과 팽창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이제 망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망댕이라 그래서 이걸 그 3천, 6천 개 정도를 만들어서 가마를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게 망댕인데 독특한 우리 집안만의 어떤 그 고유의 그 전통 방법이죠. 망댕이 가마. 그래서 흙덩이, 망댕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매 눈으로 작품을 확인해 보는데 어때요? 잘 됐나요? 3일 전에 불을 뗐죠. 이 가마에서 불을 떼서 이제 그 가마가 제대로 이제 익어서 익었나 안 익었는지 작품이 오늘 이제 작품을 꺼내는 날인데 굉장히 설레는 날이죠. 아니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뭐죠? 방금까지만 해도 설렌다던 분은 온데간데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인. 아까운 마음이야 되겠지만 최고의 작품만이 살아남는 법. 그렇죠. 자마를 끄집어내서 잘 나온 작품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못 나온 작품은 아까처럼 깨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죠. 휘릭휘릭 마치 한 마리 나비가 날듯 우아하고 섬세한 터치. 손길 몇 번 지나갔을 뿐인데 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죠. 작품 하나하나 직접 그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도자기가 완성된다는 말씀. 그 도자기와 붓에 접촉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습기를 바로바로 빨아버리기 때문에 도자기 표면이. 그래서 그 잘 그리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도 그러셨고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대인과 동시에 붓은 빨리 떼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 그릴 때만큼은 아버지의 말을 많이 떠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많이 그릴 때는 4,500점은 그냥 단순간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떤 문양, 내일은 어떤 문양. 아, 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게 가자. 이런 그림들 자체가 전부 살아있는 문양들이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를 뿐이었겠지만 장인의 손에서 흙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자기에 유약을 발라줄 차례. 그냥 텀벙텀벙 담그면 안 되나 싶지만 이 유약을 바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장인의 유약인데 보통 유약이겠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완성한 특허받은 유약까지. 특히 장인의 도자기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질감과 색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일반 유약은 단색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여기서 만든 감나무제와 경명신사와 문경장석을 이용한 유약은 7가지 이상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약의 잔금, 균열이라고 표현, 빙열이라고 표현하죠. 그 빙열이 생기죠. 그게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지금도 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일반 유약과 제가 만든 특허 유약의 차이점입니다. 변화와 균열. 도자기와 함께하는 인생을 걸어온 것도 벌써 몇십 년. 이번엔 경상북도의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죠.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제일 기뻐하셨을 거죠. 이번에 무형 문화재로 청아백자 사기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청아백자가 그 우리 고유한 관음료만의 그 가문의 대표적인 도자기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그 이 기술과 모든 그 우리 그 노하우를 9대, 10대째 내려서 우리 전통 문화를 끝까지 지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소감이라는 건 별거 없고 아무튼 돌아가신 아버님과 여러 가지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문경의 도자기 명가에서 태어나 8대째 가업으로 내려온 도공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그의 아들 역시 도예가를 꿈꾸고 있다는데요. 어릴 적부터 보던 도자기는 자연스럽게 민찬군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이 작업하시는 모습을 줄곧 봐오면서 저희 3대 윗대 할아버지들이 작업하시는 그 사진과 그 작품들을 보면서 도예가의 꿈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조금 잡아주고 거기 조금 모양은 잘 나왔어. 중간 배 조금 내고 찍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배? 아, 배 됐어. 내지 마. 이거는 그 장호니까 내지 말고. 때론 아버지로, 때로는 스승으로 앞서 나가며 길을 닦고 있는 장인. 선배로서 반대는 없었을까요? 아버님이 도자기를 제하는 거 워낙 반대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도자기 하는 걸 아버지가 무지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못 배웠지만 그래도 공장 생활에서 먹고 살아라고 얘기해서 저도 입문하는 아버지한테 애를 먹었지만 근데 제가 이 시대는 틀려져서 우리 아들은 저 아버지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나름대로 도예의 재능이 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제식으로 수업을 계속 시키고 있죠. 그의 도자기에 대한 사랑은 단지 만드는 곳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약 2,500점의 다원이 한자리에 모인 박물관. 평소 잘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모양의 도자기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대 다완뿐만 아니고 고대 다완, 그리고 중국 다완, 그리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 말기의 다완까지 약 700여 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 찻그릇을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오셔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죠. 누구라도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자기 사이에서도 강렬한 포스로 시선 사로잡는 항아리가 있었으니 경면진사 유약을 바른 그의 대표 작품. 이 작품의 형태는 고유의 다랑아리 형태입니다. 상부와 하부, 하부를 따로 만들어서 건조식에서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그런 전형적인 다랑아리 형태에다가 우리 관음료의 대표적인 특허 유약인 경명진사 유약이라죠.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감나무제를 주원료로 하는 경명진사유를 항아리에 더 씌워서 환운소성하게 되면 장작감아 소성하게 되면 입자가 아주 빙렬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잭잭잭 처음에 가마에서 끄집어내면 소리가 많이 나다가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소리가 차츰 줄어드는 그런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입자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간음료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는 이곳 박물관. 멋진 다원이 모인 자리에 차 한 잔의 여유가 빠질 수 없죠. 갤러리 한켠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잠시 지친 몸과 마음까지 쉬어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좋은 도자기도 많고 맛있는 차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들렀다 가보세요. 이렇게까지 아버님 밑에서 이제 도자기를 배워서 했는데 제가 봐서는 도자기란 삶입니다. 예술보다는 농사 짓는 마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또 내년에 또 씨를 뿌려서 온갖 정성을 쏟아서 도자기를 만드는 건 바로 농사. 그 바로 삶이죠. 제가 8대를 도자기를 이어왔듯이 제 바람이 있다면 9대까지 제 아들 때 10대, 11대까지 우리 전통 도자기가 더군다나 우리 간음료의 전통 도자기가 맥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간절한 마지막 바람입니다. 도자기의 고정 문경에서 8대째 도공의 혼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론 강렬하게, 때론 부드럽게. 옛방식 그대로 발물레를 돌리며 망대기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는 장인. 하루하루 삶을 빚어내는 장인의 가마는 오늘도 뜨겁습니다.
실력도 물론 장인이시겠지만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하는 것들이 진짜 장인답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보니까 전통가면 저기 뭡니까? 소나무로 직접 구워가지고. 네. 그것도 전통 방식 아닌가요? 네, 저도 다랑아리를 볼 때마다 한 집에 하나 꼭 들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오늘 그 만들어지는 방식과 또 그 안에서 계속 그 초침 소리 같은 게 나잖아요. 맞죠, 맞죠. 너무 신비롭네요. 예. 그 김선식 씨의 바람은 이제 끊어지지 않고 9대 10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꼭 그 네. 전통의 맥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좀 시원하게 와서 먼지 싹 좀 쓸어내렸으면 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냥 네. 찔끔 오고 말았어요.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다행이긴 한데 네, 내일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 또 예보되고 네. 있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